산악인 엄홍길 씨가 네팔 오지 마을에 학교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번이 무려 12번째인데요. 깨끗한 물이 나오는 학교에서 아이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조영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의 관문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항공기와 차로 15시간 떨어진 산간 오지 마을에 엄홍길 씨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일하고 꿈이고 희망입니다. 엄 씨의 이름을 딴 12번째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2015년 1월 첫 삽을 뜬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교실과 화장실, 급수시설을 갖춘 현대식 건물입니다. 운동장 한켠에서 그네를 타는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났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제기차기와 투어 던지기에 얼굴에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좋은 시설에서 열심히 공부들 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어떤 자신의 꿈도 이루고 이 네팔의 발전을 위해서 큰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바랍니다. 엄 씨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고봉 16자 등정을 기념하기 위해 2008년 휴먼 재단을 세우고 네팔 오지에 학교 16개를 짓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달입니다.